예. 고용노동부 장관님. 보관전자 하청업체 관련해서. 생민 의원님. 그 강연처럼 왜 그럽니까? 그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건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위원장님. 현미 하이텍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강의 주요 납품업체 중에 하나가 현미 하이텍인데요. 거기에 위원장님 자제분이신 조형태 씨가 재직 중이시네요. 하청업체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발언을 막으시는데 혹시 이것 때문이라면... 제 아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 사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그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춰질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드님이 계약직 사원이라고 하시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계약직 사원이니까요. 이 발언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계속하세요. 네. 장관님, 며칠 전에 숨진 김광훈 씨를 포함한 불광전자 사망 노동자 30명 중에 하청이 29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망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부강이 무사고로 감면받은 보험료가 210억이에요. 근데 강제 무급휴직,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4대 보험료 체납이 170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치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예요. 21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매년 2,000명씩 하루에 5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기업살인법 조속히 통과시키고 안전보건청 독립기관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자, 마시고 보세요. 네.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실태 점검 결과 부강 하청업체 81%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불법 탄력 근로제를 실시했네요. 이 자료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그건... 노동자들의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일 때 우울 또는 불안장애 2.7배 증가, 11시간 이상일 때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이 4배 증가했습니다. 또 사망 직전에 부강 노동자 김광훈 씨도 심근경색, 당뇨,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장관님, 김광훈 씨가 과연 자살한 걸까요? 말씀해 보세요. 전 부강이, 기업이 살인을 저지른 바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부강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근무환경 실태 조사와 개선, 그리고 부당해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관님, 이거 신경 쓰세요. 지켜보겠습니다.